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2년 1회 수질환경 기사. 네, 개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2년 1회차 수질환경 기사 여러분, 시험 되게 난이도가 엄청 높았어요. 신유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정말 구석에서 문제가 또 조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 준비하실 때는 어차피 이제 나온 문제입니다. 기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네, 몇번 나왔던 문제죠. 그죠? 자, 미생물에 의한 영양대사 과정에서 에너지 생성 반응이래요. 그죠? 그래서 기질이 세포에 의해 이용되고 복잡한 물질에서 간단한 물질이 물로 분해되는 작용. 자, 분해 뭐예요? 분해가 네, 이게 이자가 이제 쪼개는 거죠. 그죠? 분해가 이하고요. 합성이 동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분해되는 거니까 네, 1번 이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하라는 거는 이제 큰 덩어리, 복잡한 게 작은 덩어리로 바뀌면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에너지 만들어 내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우리 호흡하는 거죠. 자, 우리 호흡을 하는 거는 우리가 먹었던 거 있죠. 그래서 그 유기물을 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뭘로 바꿔줘요? 네, CO2와 H2O 이런 간단한 물질로 바꿔주면서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도 할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도 할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화라는 거는 반대로 우리가 먹는 과정이에요. 먹어서 살찌는 과정. 그래서 간단한 저분자 물질을 먹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 세포로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 합성, 광합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화 과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그죠? 구분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환원, 산화, 환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뭐고, 산화라는 거는, 산화는 뭐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할까요? 산화와 환원. 자, 산화는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는 게 산화고, 산소를 잃는 게 환원, 수소 입장에서는 수소를 얻는 게 환원이고, 잃는 게 산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화수라 그러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산화고 감소하면 환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고 잃는 게 산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신유형 문제예요. 이건 정말 2차 필기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뭘 구하냐면 산화제랑 환원제의 그램당량이 가장 큰 거. 우리 그램당량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네, 일당량에 해당하는 질량, 그램퍼 당량. 요게 그램당량입니다. 이거 제일 큰거 찾으래요. 우리가 그램당량, 당량 계산할 때 보면은 일단 뭐 Na+라던가 Cl- 이런 애들 우리 전하수로 살펴봤고, 그다음에 산염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하나가 쪼개져서 나오는 수소이온의 몰수가 몇 개인가? 한마디로 산가수로 우리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런 산화 한원에서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가 되죠. 그래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솔직히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제가 꼭 기억하라고 한 거, 우리 주로 쓰는 산화제 두 가지. K2, Cr2O7은 네, 1몰이 몇 당량? 6당량. 일단 과망간산 칼륨은 1몰이 5당량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요거 가지고 우리 그램당량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우리 이론에서 했죠. 그죠? 자, 1몰에 해당하는 당량. 요것만 알면 우리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계산할 수 있죠. 자, K2Cr2O7, 중크롬산 칼륨, 다이크롬산 칼륨 어떻게 계산해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칼륨이 얼마예요? 39. 두개 있죠? 크롬이 얼마예요? 52. 원자량이 52. 그래서 두개 있죠? 그 다음에 산소는 16 곱하기 7 해서 여러분, 요거 다 더해서 우리 분자량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94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램 당량은? 자, 요게 지금 보세요. 그램 당량은, 네, 그램퍼 당량이죠? 그래서 우리 당량, 6당량일 때, 질량이 294g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램 당량은 계산했더니 49가 나오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K매 높이 볼게요. 자, 얘는 쭉 계산하면 이거 158g 나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네, 31.6 나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4번 보시면 요건 뭐예요?
자, 티황산 나트륨이죠.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몰이 몇 몰, 몇 당량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얘가 산화제가 지금 이게 산화되는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2몰이 지금 뭐될 때, 산화될 때, 그죠? 지금 전자가 지금 몇 몰, 2몰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1대1이에요. 그죠? 1대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똑같은 방식으로 쓰게 되면 이 반응식에 따라서, 자, 티황산 나트륨은 1몰이 1당량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이제 분자량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158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램 당량은 1분의 158에서 네, 15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IO3 같은 경우에도 자,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산화환원에서는 튀어나오는, 그죠? 이동하는 전자 몰수를 가지고 보잖아요. 자, 얘가 2몰일 때 얘가 10몰이에요, 전자가. 그죠? 그러니까 1대 5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1몰에 해당하는 당량은 네, 5당량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KIO3의 우리 분자량 계산하시면 214가 나요.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5당량에 214g이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네, 42.8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몇 번?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량이라는 거 나오면은 1몰일 때몇 당량이냐? 이게 산염기냐? 혹은 산화환원? 그죠? 보통 우리 산염기 나오는데 요번에는 지금 산화환원, 산화제 환원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 이걸 여러분이 일일이 이렇게 반응식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아, 티황산 나트륨, 그다음에 KIO3 지금 나온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항상 제가 알아야 될 거, 기억할 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네, 1당량이 8g이죠. 그죠?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